자, 오늘 뉴스 3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아,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트럼프 역시 또 나옵니다. 뭐 한 저희 방송 10번이면 8번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제 트럼프 뉴스를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안 할래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아, 심각한 얘기를 또 던졌어요. 그러니까요.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네.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에 가 있죠. 지금 런던에 가 있는데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 네. 이제 기자들 앞에서 영국 대사관 이제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진짜 무력 이런 거 우리 미군이 세계 최고인 건 알지? 근데 나는 진짜 이 가급적이면 이 무력 안 쓰고 싶은데 필요하다면 쓸 수밖에 없잖니. 나 좀 안 쓰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12월 말이 이제 협상 기한이라고 북한에서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야 세상에서 김정은이란 사람하고 특별한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냐?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네. 1년 동안 3번 만났으니까 거의. 그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 방점을 어디다 두냐? 나 무력 사용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냐? 아니면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서 뭔가 너 분명히 해야 될 거다. 여기에 방점이 있냐? 그러면 확실히 후자예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죠. 네. 아니 뭐 1년에 3번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이 정상 간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국제정치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귀에 걸리기 때문에 무력 사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사실 이 맥락을 좀 읽어보면은 나토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국을 대표해서 가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더 받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런던에서 행보는 뭔가 강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중국하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협상 시한 올해 말 뭐 15일 이런 거 없다. 예. 네. 그냥 내년까지도 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수년이 되면 니네들이 더 골치 아프다. 그것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냐. 한국 너무 부자다. 네. 방위비 분담해야 되고 안 하면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자, 쭉 1년에 이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에 간 목적이 뭐냐면 나토 회원국으로 하여금 방위비 분담금을 더 양보받기 위한 회의 참석의 목적이니까 네. 그 맥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 중국이랑 잘 돼요. 북한이랑도 잘 되고요. 한국도 뭐 아유 우방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회의의 어떤 맥락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런던을 출발하면서부터 쭉 강경한 발언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귀국을 하면 네. 이런 것들을 좀 수습하는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 회의 참석의 목적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계산법이 네. 어우러져서 이런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야 될 부분인데 대체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그 반응은 뭐 무력을 사용해 중국하고도 뭐 연내 안 해도 되고 혹은 내년으로 가면 더 강경해져. 또 우리 방위비 분담 물론 이제 방위비 분담 그래서 이 북한 문제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한국 정부의 입지는 우리 정부의 입지는 훨씬 줄어들지 않겠어요? 네. 무력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무력 사용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전비가 드는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위비 분담금 뭐 5조 6조 이게 중요해? 이런 이제 강한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다 주는 그 다목적 포석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건 북한에 대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우리 정부 혹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강경할수록 더 미국의 존재감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협상력도 더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의 발언. 뭐 무력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지금 우리가 막 헤드라인이면 뭐 모든 관심들이 쏠려 있는데 네. 아, 이 뒤에 숨은 뜻을 좀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였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네. 그 중국 관련해서 나는 미국 주식시장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지 않고 미국의 네. 고용을 본다 이런 얘기도 어제 했더군요. 그것도 역시 주식시장이 조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러나 다음 주나 뭐 이번 주 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발언이 거의 100%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좀 다스리는 네.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말쯤에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서 같이 예. 살펴보시죠. 자, 뉴스 3 두 번째 뉴스입니다. 티몬, 예. 그 티켓몬스터죠. 아, 티몬이 회사 매각을 위해서 국내 유통 1위 롯데그룹과 협의를 시작한 걸로 확인이 됐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못 견디는 겁니까? 티몬 하면은 아마 이커머스 우리나라 거의 처음 그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책도 그때 나왔었고 신현성 씨인가요? 아주 젊은 사람이 창업해 가지고 뭐 막 그때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SNS 뭐 그때 처음 나올 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던 이제 그런 건데 현재 최대 주주가요. 네. KKR이라고 콜보 크레비스 로버츠라고 이게 굉장히 미국의 회사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사모펀드 회사 사모펀드가 80%를 갖고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온 얘기가 최근에 롯데그룹 임원들과 만나서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양쪽은 비밀 유지각서 통상 우리가 NDA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주고받고 근데 NDA라는 건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딴 데는 얘기하지 않는 거다. 이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바로 산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근데 양측이 다 어제 부인하는 그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네. 이 티몬의 기업 가치를 티몬의 대주주인 콜보 크레비스 로버츠에서는 한 1조 7천억 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1조 7천억. 예, 기업 가치로. 근데 우리 지분이 약 80%니까 한 1조 3,600억은 줘라. 이렇게 매각가를 제시했는데 네. 롯데는 아마 이 가격은 못 받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왜냐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영업 손실이 1,278억 원이나 있고요. 영업 손실이? 영업 손실이. 아, 이익이 못 나요 지금? 예, 그리고 거래액이 3조 6천억 수준이니까 사실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두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팀원 자체가. 아. 예, 선두권이라는 게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베이라든지 이런 뭐 G마켓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예, 이베이 코리아고 네네. 그다음에 쿠팡이 있고 위메프가 있고 뭐 11번가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 티몬이라는 회사의 존재감이라는 게 사실 롯데가 한 8조 정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롯데 그룹의 이 유통 계열사가 7개인데 롯데백화점 롯데 다 해서 8조예요? 예, 8조 정도 하는데 티몬이 크네. 예. 아 근데 이제 온라인 쪽이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8조하고 여기 한 4조 어바웃 하면은 12조 정도 되니까 네. 2위 정도의 선두권으로 올라선다 이런 의미가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쿠팡도 그렇고 이게 쿠팡 같은 경우도 저 벤처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 내부 자금이라는 게 내년 정도 되면 이 추세로 가면 손실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캐시 드라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티몬은 그 외형이라든지 영업의 신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하향 추세로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고 KKR에서도 이것은 아, 지분을 판다. 이건 회생 불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판다라면 매수자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비싼 가격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 이런 이커머스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와의 합종 연행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롯데도 어느 정도까지는 구미가 당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쿠팡은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뱅크가 이제 저 자본을 대면서 그 선두권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위메프라고 있잖아요. 위메프 비교적 예, 저가 상품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넥슨의 모기업인 NXC가 지분의 한 20%를 확보해서 넥슨이요? 네, 게임 회사잖아요. 넥슨이 위메프를 지금 사고 있어요?
아니 샀다기보다는 지분을 한 20%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주주네. 예. 그리고 11번가하고 카카오가 왜 얼마 전에도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자본 교환을 했다. 아, 11번가. 예, 그렇게도 SK하고 카카오가 전략 적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롯데와 티몬이 어느 정도의 그 합종 연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구조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거고, 신세계는 뭐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의 독자 생존이라는 게 내년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데, 역시 이제 티몬이 결국 못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 롯데리츠를 상장하면서 한 4천억 이상 자금 조달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롯데리츠라는 게 롯데마트의 그 부동산을 유동화해가지고 자금 조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유동화해서 온라인 이쪽으로 진출하는데 자본으로 쓴다라는 것도 현재 우리 국내 유통업체가 닥치고 있는 이 한계점을 이제 노정하는 이제 밝혀주는 그런 얘기다 이런 건데, 앞으로 이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인수 가격은 티몬의 희망사항, KKR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인수가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되더라도 인수 가격은 이거보다는 상당히 낮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조는 안 넘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조 4천억은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게 티몬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경영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LG GS, GS 그룹이죠. GS 그룹을 이끌어왔던 허창수 회장이 물러납니다. 물러납니다. 예. 그래서 한 15년 동안 끌어왔다면서요. 네. 이 LG 그룹하고의 그 동업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이제 허만정 회장이라고, 이게 허만정이라는 분이 GS 그룹의 어떻게 보면 선조격인 분이거든요. GS 그룹의 선조면 그러니까 옛날 금성. 그렇죠. 그런 시점이죠. 네. 네. LG 금성 이렇게 합쳐서 네. 그렇게 돼 있는데 LG의 구씨 그리고 이제 GS의 허씨가 이제 동업을 한 건데 럭키랑 금성이었죠. 그렇죠. 럭키 금성인데 원래는 이제 허만정 그 창업주가 훨씬 돈이 많았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LG 그룹하고의 헤어질 때도 보면은 네. 사실 돈 앞에 장사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헤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헤어지는 작업을 한 게 이제 허창수 지금 현재 회장인데 네.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무난하게 결별 작업을 잘 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 1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외형적으로도 많이 키웠고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뭔가 다시 변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 왜 물러나냐? 이 GS 그룹에는요 70세가 되면 이 총수 자리를 물려주는 전통이 있어요. 예. 전통이라고 하면 몇 년 됐다고 그런 전통이 있어요. 에? 아니 뭐 해봐야 아니요 그 뭐 허창수 회장 그 선대 네. 허종구 회장 네. 허종구 회장 허신구 회장 다 이 아 70대 되면서 물러났어요. 그럼요.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이게 뭐 허만정 네. 창업주는 허창수 네. 회장의 할아버지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예, 물러나면서 네. 그 부자 승계를 하는 게 아니라 형제 형제 승계를 하면서 막내 동생인 허태수 회장에게 이제 그 총수 자리를 이제 물려주게 돼 있는데 이 허태수 신임 회장이 홈쇼핑 부회장 시절에 그룹 내부의 벤처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허창수 회장은 현재는 GS건설 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네. GS건설 회장은 유지를 하고 또 전경련 회장이에요. 허창수 회장이 당분간은 이 전경련 회장직도 수행을 하면서 아마 이제 퇴진을 위한 작업들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허윤홍이라는 분이 승진을 했는데 네. 이 GS건설 신사업본부 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게 이분이 이제 허창수 회장의 이제 아들이거든요.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승계는 이제 허윤홍 씨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GS도 상당한 이제 변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연말 앞두고 아마 GS그룹의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그룹 계열사의 내부 인사 혹은 경영권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창수 회장이 물러남과 동시에 네. 70세 이상의 10대 그룹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회장 이 두 분만 남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몽구 회장도 이제 사실 아들한테 꽤 많이 물려준 그렇죠.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의선 부회장 체제가 됐으니까요. 네. 네.